진짜 뭐, 그렇지. 우리가 막 일부러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지효도 그렇고 있다 보니까 일단 손이 만나면 비밀 연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안 된다요. 웬만한 저 뒤 구린 놈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지. 안 돼, 안 돼. 아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손 잡는 거, 손 잡는 거 100일 때 잡아. 안 돼, 안 돼. 필수 1년 이상. 니가 누군지 모르겠다만. 너 크구나, 줌마. 딸기 아빠야. 눈독 들이지 마. 어, 가만 안 있는다. 빵에 나도 있을 거야. 근데 없는 거 저 나는 이모티콘 이런 거 안 나고. 야, 어느새 가족이 돼가지고 정말. 갑자기. 야, 남자친구 만나는 건데. 아니, 되게 간섭하게 되는구나. 어. 얘 남자친구, 지어 남자친구 정말 아,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잖아. 가족이 너 없어, 어떻게 굴면 내가 쫓아갈 거야. 오빠도 저랑 얘기 많이 하면은. 얘가 가끔 고민되거나 이럴 때 나한테 전화하거든? 남자 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. 아, 한 번. 아, 누구 얘기? 한 번.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오빠한테 새벽에 새벽에 기억납니다. 새벽에 예, 쉽지 않은데 헤어지고 그렇다고. 만났죠 그날. 아 그래 만났. 그날 만났어. 예, 찾아와서 슬퍼했죠. 예, 슬퍼하고 우리가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진짜 위로가 오빠들이다. 진짜 우리 오빠 같아. 네. 너 남자 많아. 야 헤어져 괜찮아. 야 내가 볼 때 잘 된 것 같아. 슬퍼하지 마 괜찮아. 그랬던 기억이 나. 아니 그게 진짜 몇 년 전. 그게 너무 오래됐다. 너무 오래됐다. 얘 내 맨날 그래요. 야, 정말 최고의 신부감이다. 아 오늘도 정말 그러겠습니다. 최고의 신부감이다. 왜냐면 예쁘지. 네. 정말 경제적 능력 많지. 네.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잠 많아. 왜 잠 안 와요? 아 결혼 해보면 알아. 잘 자는 게 건강하고. 푹 자고.